Briggs Reading 150-Unit 7 Bob's First Baseball Game. 밥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인 것 같고, 그 다음 Baseball Game, Baseball, 야구 얘기인 것 같아, 그치? 근데 밥이 이 야구를 처음 해봤나 봐. First라고 써있잖아, 그치? Look at the picture. What are the children doing? Are they playing baseball? Are they playing basketball? Which sports are they playing? Right, they are playing baseball. Baseball 하고 있지. Basketball은 뭐야? 농구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는 지금 야구를 하는 중이에요. 단어를 보면, 공을 잡는 거. 잡고 있는 거지. 잡다는 catch. 그 다음, 우리 야구장. 이렇게 넓은 곳. 뭐, 골프를 치든, 야구를 치든, 야구 경기를 하던, 아니면, 뭐, 하키를 하던, 이렇게 잔디가 많고, 이렇게 넓은 곳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field라고 하잖아. field. field는 원래 들판이란 뜻도 있고, field. 그 다음, 지금 이 사람이 공을 놓친 것 같지? 놓치다. 놓친 건 miss. 얘가 웃고 있네? 웃다? laugh, laugh. 그리고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던지다를 해볼까? 던지다는 throw, throw. 그리고 그물이 있지. 그물은 net. 밥's first baseball game. 처음 야구 경기를 해봤나 봐. 밥은 누구냐면 Bob is my little brother. 내 동생이에요. Today he played baseball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정말 처음으로 라는 뜻이거든. 처음으로 야구를 해봤어. Bob stood. stood는 뭐의 과거냐면 stand. 서다의 과거지. Bob stood in the field. 그 야구 경기장에 섰어. 그리고 he wore. wore는 옷을 입다, 아니면 모자 쓰다, 신발 신다의 wear. 그 wear의 과거가 wore. 그래서 밥이 글러브를 꼈대. 우리는 옷을 입다, 글러브 끼다, 이렇게 다 다른 단어를 쓰지만 영어에서 같은 단어를 쓰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는 현재형 wear, wear인데 지금 과거라서 wear이 wore로 바뀐 거지. 베이스볼 글러브를 끼고 10 baseballs flew his way. fly, 날다. 근데 날았다. 그래서 10개의 베이스볼이 지금 옛쪽으로 날라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 10 baseballs flew his way. 근데 밥이 잘 잡았어, 못 잡았어? 지금 잡기 하고 있잖아, 그치? Bob did not catch one ball. 공을 한 개도 잡지 못했대. 이번에는 공 잡는 거 말고 뭐 하는 거 해볼까? 이제 공을 던지기도 잘해야 되잖아, 야구할 때는. 그래서 Bob tried to 노력했어요. Try. 뭐 하려고 노력했냐면 throw, 던지다. Throw the ball. 밥이 공을 던지려고 노력했는데 one hit the ground. 하나는 땅에 맞았고, 땅을 쳤고, ground는 땅이지. One hit the net. 하나는 그물에 맞았고, 그물을 쳤고, 여기서 하나는 공을 얘기하지. 그 공은 one hit a boy. 친구를 쳤어. 어떤 남자애를 쳤어. Bob threw the balls. 밥은 공을 던졌는데,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place 하면 여기저기를 얘기하거든. All over the place. Bob tried to bat the ball. 이번에는 bat. bat는 원래 야구 방망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공을 치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공을
아까는 처음에는 공을 받아봤고, 잡았고, 그 다음에 공을 던졌고, 그리고 야구할 때 공을 또칠수 있어야 되잖아. bat the ball 하려고 해봤는데, 휘두르다가 그네 타다, 그네의 스윙, 스윙이 휘두르다인데, 그거의 과거 swung. 그래서 공을 치려고 그 야구 방망이, 여기서의 배트는 야구 방망이를 얘기하는 거고, 공을 치려고 야구 방망이를 한 번, once는 한 번, 한번 휘둘렀거든? He swung the bat once. 그런데 그 공을 잘 쳤지 못하고, he missed. 공을 놓쳐버렸어. He swung again. 다시 또 휘둘렀는데, he missed. 또 놓치고. He swung again. 또 휘둘렀는데, 또 놓치고. His turn was over. 그래서 차례가 끝나버렸대. 자기 차례를 return이라고 하지. His turn was over. 이제 오늘 보니까 밥이 한건 별로 아무것도 없어. 그치? 공을 잘 던지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공을 잘 쳐내지도 못했는데, After the game, game 후에 Bob said, 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 surely had fun today. 오늘 정말, surely, 정말 재밌었어. Can I do it again tomorrow? 내일도 하면 안 돼? 내일도 할수 있을까? Can I do it again tomorrow? The other children laughed so hard. 다른 아이들이 영어로 뭐였어? The other children. 다른 애들이 막 어떻게 했대? Laughed. 막 웃었어. 어떻게? So hard. 너무너무 심하게 막 웃었어. 왜냐면 밥이 오늘 너무 못했는데도 재밌었다고 하니까 내일 또 한다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애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웃었대.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야구 선수들이 맡은 게 지금 다 다르네? Catcher. Catcher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치? 공을 잡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배터. 배터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치, 공을 치는 사람이고. 피처. 피처는 피치가 던지다란 뜻 있거든. 그래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고. 그치? 피처를 우리 투수라고 하고, 그다음 배터는 타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을 잡는 포수, 캐처. 알지? 그래서 batters, bat the ball, pitchers, throw the ball. Catchers catch the ball behind the batter. Batter 뒤에서 공을 잡는 사람.